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입니다. 6월 들어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한여름이 되었는데 이러한 뜨거운 더위를 기다렸다는 듯 붉게 피어나는 꽃이 있는데 바로 접시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접시꽃 당신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까 해서 밖으로 나왔는데요. 접시꽃은 중국이 원산지이며 가오과의 여러 해살이 초본류로 시골 초가집 담장의 한켠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씨앗을 파종하면 당해 연도에는 꽃이 피지 않고 잎만 무성하게 자라다가 겨울이 되면 몇 안 되는 잎을 달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로제트 현상으로 월동을 하며 다음 해부터 꽃을 피게 됩니다. 심장 모양인 잎은 크고 솜털이 나 있고 가장자리가 여러 개로 갈라지고 톱니 같은 거치가 있으며 키는 2m가 넘는 운동선수들의 키를 능가하고 꽃은 줄기의 가운데 정도부터 여백마다 한두 송이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피는데 직경은 5 내지 7cm 정도 있고 꽃색은 흰색, 적색, 연황색, 연홍색, 주홍색, 적자색 등 다양한 색이 있으며 피는 모양도 꽃과 겹꽃이 있습니다. 접시꽃이라 부르는 것은 꽃 모양이 접시처럼 크고 납작하다 하여 붙여졌으며 서울에서는 어숭어, 평양에서는 북두화라 부른다고 하며 신라시대 최초원은 촉규화의 시에서 이 꽃을 촉규화라는 이름으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 꽃을 보면 도종환님의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가 떠오르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접시꽃 당신 도종환. 옥수수 잎에 빗방울이 날입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부는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은 참으로 짧습니다. 아침이면 머리맡에 흔적 없이 빠진 머리칼이 쌓이듯 생명은 당신의 몸을 우수수 빠져갑니다. 씨앗들도 열매로 크기엔 아직 많은 날을 기다려야 하고 당신과 내가 갈아여 엎어야 할 저 많은 묵정밭은 그대로 남았는데 논두렁을 덮는 망초대와 잡풀가에 넋을 놓고 한참을 앉았다 일어섭니다. 마음 놓고 큰 약 한번 써보기를 주저하며 남루한 살림의 한 구석을 같이 꾸려오는 동안 당신은 벌레 한 마리 죽일 줄 모르고 약한 얼굴 한번 짓지 않으며 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내가 함께 받아들여야 할 남은 하루하루의 하늘은 끝없이 밀려오는 가득한 먹장 구름입니다. 처음엔 접시꽃 같은 당신을 생각하며 무너지는 담벼락을 껴안는 듯 주체할 수 없는 신혈로 떨려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삶을 살아온 날처럼 부끄럼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마지막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압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했던 보잘것없는 눈높음과 영요까지도 이제는 스스럼 없이 버리고 내 마음이 모두를 아리고 슬픈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날들이 짧아진 것을 아파해야 합니다. 남은 날들은 참으로 짧지만 남겨진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듯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곰고 썩은 상처의 가운데 있는 힘을 다해 맞서는 길입니다. 보다 큰 아픔을 껴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언제나 많은데 나 하나 육신의 절망과 질병으로 쓰러져야 하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콩때만 장판같이 바래어가는 노란꽃 핀 얼굴 보며 이것이 차마 입에 떠올릴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마지막 송한 몸뚱아리 어느 곳 있다면 그것조차 끼워 넣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뿌듯이 주고 갑시다. 기꺼이 살의 어느 부분도 떼어주고 가는 삶을 나도 살다 가고 싶습니다. 옥수수 잎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가 굵어집니다. 이제 또 한 번의 저무는 밤을 어두움 속에서 지우지만 이 어둠이 다하고 새로운 새벽이 오는 순간까지 나는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 곁에 영원히 있겠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며 쓴
도종환님의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인데요. 구절구절 애틋함이 묻어나 녹음을 하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몇 번이나 NG를 냈습니다. 예?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다고요? 네, 그렇군요.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은데 모두 그 때문이었군요.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다운된 것 같아 농담 한번 해보았는데요. 그럼 분위기를 바꾸는 차원에서 접시꽃에 얽힌 전설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옛날에 꽃나라라는 왕국에 화왕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는데 화왕은 자신이 살고 있는 궁궐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큰 화원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즉시 명령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꽃들을 자신의 화원으로 모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궁궐로 가서 살고 싶어하는 꽃들은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궁궐로 모여들게 되는데 이러한 소식은 멀고먼 서천 서역국에 있는 꽃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하필 그곳의 관리자인 꽃감관이 옥황상제의 명령에 따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거기에 살던 꽃들은 화왕이 있는 궁궐로 모두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일을 마친 꽃감관이 돌아와 보니 그곳에는 자신이 온갖 정성으로 돌봐주었고 키워주었던 꽃들이 모두 떠나버린 것을 알고 낙심과 배신감을 느끼며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홀로 텅 빈 화원 한 곳에 남아있는 접시꽃을 발견하고 접시꽃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너는 왜 떠나지 않았느냐? 라고 접시꽃에게 묻자 저는 꽃감관님의 집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떠난다면 이 집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였고 그 말에 꽃감관은 탄복을 하여 상을 내리면서 접시꽃의 소원대로 지금부터는 집을 지키는 일을 하거라 라고 하여 그때부터 접시꽃은 집 앞에 대문을 지키는 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시골에 가게 되면 문 입구에 예쁜 접시꽃들이 피어있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접시꽃의 의리와 지조가 엿보이는 이야기였습니다. 접시꽃에는 단순, 편안, 다산, 풍요와 단순한 사랑, 아양 떠는 사랑 등 꽃말이 참 많은데요. 아양 떠는 사랑이 제일 예쁜 것 같지 않나요? 이것으로 접시꽃 당신이라는 주제로 접시꽃의 특성이나 시, 그리고 얽힌 이야기들을 알아보았는데 어떻게 재밌었나요? 저는 어릴 적 마당 앞에 항상 그 자리에서 여름이면 분홍색 옷을 입고 큰 꽃을 자랑하던 접시꽃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그 접시꽃이 생각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면서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친구분들에게 공유해주면 더욱 좋고요.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